반갑습니다. 절단 전문가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아마다 중고 번진기 B+357 퀸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플랜프를 사용하고 지금 있습니다. 보시는 장비는 수출용 장비라서 이렇게 테이블이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압 클램프를 채용하고 있고요. 사팔 작업이 가능합니다. 트레스는 58 스테이션이며, 오토 인덱스는 B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금형 자체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정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 기계의 명판은 1998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명판을 새롭게 제작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2006년식입니다. 나중에 또한번더 보도록 하죠. 테이블이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넣을 수 누르고 있고, 있습니다. 본체 자체를 로브이나 로브이 같은데 그냥 실을 수가 있습니다. 알파 AC 서버 모델을 채용하고 있죠. 환악 빨간 딱지는 AC 서버 모델입니다. 유압 클러치를 쓰고 있어서 뒤쪽에, 지금 보시는 이쪽 뒤쪽으로 유압 탱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비하기 쉽도록 박스와 그리스를 뒤쪽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학 공사 PC 컨트롤을 채용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게 유압 유닛입니다. 유압 유닛은 별도의 380볼트 전원이 하이드로 유닛 들어가도록 되어 넘버 있죠. 45888 MFG 2802001 96년 3월식 150리터네요. 1996년식이네요. 유압 유닛가 1996년 3월에 출고되었기 때문에 아마 장비는 5월이나 6월 정도에 공장에서 출고된 것 같습니다. 컨트롤은 환학 공사 PC 컨트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IO 카드, 메모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네 개는 XYTC 오토 인덱스 네 축을 제어하는 서버 앰플리파이어입니다. 모니터에도 자세히 보시면은요, 1996년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전체적인 연식은 1996년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치 시운전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싼 가격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